최근 군필 원팀이라고 적힌 이 포스터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사고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이재명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이재명 지사는요, SNS에 자신의 보시는 이 사진, 휘어진 팔을 직접 사진으로 게재했습니다. 포스터에 등장했던 후보들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던 박용진 의원도 동지 등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공개석상에서 서러움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군필 미필 얘기는 참 제가 슬픈 얘기여서 좀안 하고 싶은데 지금도 이렇게 팔이 이렇게 휘어서 좀 제가 어디 행사장이라는데 서면 팔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건방져 보입니다, 제가. 장인 여러분들이 모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러움 같은 건데 이걸로 마치 제가 뭐 병력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좀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지사가 소년공 출신이라는 건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출마 선언에서는 소년공 시절 다쳤던 그 팔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겨운 삶의 무게, 부엌 구석에서 몰래 흐느끼시던 어머니, 프레스 사고로 비틀어져 버린 제 왼팔을 보고 또 우셨고, 장애와 인권을 비관해 극단적 시도를 두 번이나 하는 저를 보고 또 우셨습니다. 그 소년 노동자, 오늘 바로 그 참혹한 기억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군필 원팀 포스터 속에 등장하는 4명 가운데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평당원의 액자보, 더구나 본인이 해명까지 했는데, 대선 후보들이, 본인이 해명한 평당원의 액자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시비를 하는 것이 과연 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 이, 다친, 이 본인도 상처로 남은 그 다친 팔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네가티브의 그 효과들은 그 잔잔할 때는 상당히 그 상승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흩발질 또는 결정적인 패착을 둘수 있는 그이 네가티브가 있거든요. 네. 이게 군필 원팀 네가티브가 사실상 결정적인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예를 아하. 들어서 이재명 지사와 그 김두관 의원이 1차 토론에서 아주 나를 세우면서 토론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아주 나를 세우면서 토론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그이 김두관 의원은 비열한 마타도,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일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이낙연 했죠. 후보 측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은 새롭게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이재명의 기존의 그 1차 토론에서 보여줬던 날선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로 변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 네가티브는 정말 그 결정적 패착이 될 수도 있는 네가티브다. 잠시만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한 것은 아직 확인된 게 없고, 네. 이낙연 이 후보 지지층에서 도는 사진으로 지금 확인이 됐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직접, 네,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거는 했던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맞구면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 그 정세균, 네. 김두관, 그다음에 박용진 이세 분, 저 사진 네명 중에 이세 분은 강하게 이 포스트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나 빼달라, 네. 비열한 마타도어, 동지의 네. 등에 칼을 꽂는 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 측은 상당히 저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입장을 내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표현했던 이낙연 후보 측이 아니고 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평당원이라는 네. 표현을 바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오히려 아주 네. 안 좋은 결과를 그 자초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네. 양문석 이사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